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가 금방금방 갑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는 180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180페이지가 바로 개공의 이제 의무와 책임이죠. 예. 개공이 이제 중개 업무하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할지,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 이 어쨌든 의무와 책임, 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총 다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의무 쪽을 먼저 공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는 이제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개공의 의무인데요. 이 의무 중에서는 개공이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의뢰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이제 자기 의무라고 표현하죠. 예. 근데 자기 의무라고는 형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험에선 자기 의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해야 될 의무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예, 요걸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연속해서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연속해서 하는데, 해야 될 의무 중에서는 이제 기본 윤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이게 바로 기본 윤리 의무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할 때는 제대로 설명해 드릴 의무, 제대로 설명해 드릴 의무가 있고, 거래가 성사됐을 때는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될 의무, 이때 설명을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서면이 바로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라고 하고,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또한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그 서면을 거래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래 계약서, 매매면은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이와 같이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를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요런 의무. 반대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는 예를 들면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이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요런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본 의무부터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기본 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의무에서는 조문 밑에 공정한 중개 업무 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됐죠. 박스만 넣으세요. 개공 및 소공은, 개공 및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해서 중개 업무하라 이거죠. 이와 같은 의무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개공과 소공에게만 주어진 의무고, 중개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원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정한 중개업무 수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즉 거래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개공과 소공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반했을 때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질 수 있지만, 소공에게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만 소공이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181쪽 비밀 준수 의무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별표를 별도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데요. 비밀 준수 의무자, 일단 개공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자가 있죠. 등이라는 것은 소공도, 보조원도, 법개공의 사원임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자에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개공 등은 이법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누설하면 되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비밀 준수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 결국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지문상에서 업무를 떠난 후에는 비밀 준수 의무가 소멸한다 이런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그 업무를 떠날 때까지 준수해야 된다 해도 틀린 지문입니다.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준수해야 된다는 거,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밀 준수해도 됩니다. 즉 비밀 준수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을 누설 오히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즉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비밀을 누설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중에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금지행위인데, 의뢰인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반대편 의뢰인에게는 꼭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의 물건이 흉가라면은 매도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흉가라는 게 비밀이겠죠. 그렇지만 매수인은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흉가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흉가라는 사실, 또는 매도인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은 반대편인 매수인에게 오히려 누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밀을 누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은 법정에 증언으로 출석했을 때는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는 오히려 비밀을 누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양가로 3번 보면 위반 시에 벌칙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는 의뢰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즉 비밀을 누설한 개공에 대해서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을 때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은 오직 딱 하나, 비밀 누설한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별표 해놓으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서 흥정을 붙여주는 거죠. 이같이 흥정을 붙여줄 때 개공은 남의 일을 대신하지만 자기 일처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판례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위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임인이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공이나 둘다 똑같이 남의 일을 대신하니까 남의 일을 대신할 때는 자기 일처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공 등도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인의 일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진 않고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뭐냐 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이건 법에 규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되는 의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182쪽,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사실 여기서 일단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는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사실상 개공이 없어도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매 계약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매수인은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개공이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물건을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이제 교재 18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확인 설명 의무는 언제 이행을 해야 되고, 또한 누구한테 확인 설명해야 되고, 또한 누가 확인 설명해야 되며, 어떻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며,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될지, 이런 내용이 순차적으로 한 지문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의무자, 확인 설명 대상자, 확인 설명하는 방법, 확인 설명할 내용,
이와 같은 다섯 개 파트에서 한 지문씩 출제가 돼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확인 설명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83페이지부터 이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이 물건이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임목일 수도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일 수도 있죠. 중개 대상물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매도인의 물건을 또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확인해서 누군데 설명하냐? 매수인에게 설명한다.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죠.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그럼 이 물건을 언제 누가 확인 설명해야 되냐? 확인 설명해야 될 시기입니다. 확인 설명 시기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임대인의 부동산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시기는 물건을 언제 확인 설명하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이를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번 드린 거예요.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조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가례번 확인 설명의 근거 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즉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이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그 밖에 부동산 종합증명서와 같은 이와 같은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죠. 네. 그래서 누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바로 확인 설명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수인,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임차인이겠죠. 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가례번 소유자 등의 확인이라고 했어요. 개공은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즉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또는 여권이라든가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와서 물건 팔아달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의뢰인지 가짜 의뢰인지 또는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물건 좀 괜찮은 거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진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냥 가격만 떠보고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의뢰인이 진짜 의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좀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의뢰인이라면 중개가 완성되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의 의무자는 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공. 자, 그럼 개공인데 개공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법개공, 그다음에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공개공과 부개공은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법개공은 그렇지 않죠. 법개공은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개공이 직접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개공을 대신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자가 즉 자연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개공의 경우에서는 대표자가 대신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대표자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데 법인인 개공은 하면 항상 법인인 개업공인등에서 하면 이게 바로 주된 사무소가 생략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별도로 분사무소를 뒀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대신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등에 사는 하면 그렇게만 나왔을 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그 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했을 때는 이때는 책임자가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공개공과 부가공에서는 공개공, 부개공이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이 외의 자는 설명 의무가 없어요. 이 외의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건 또는 보조원이건 확인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개공은 설명해야 된다라고 개공으로 의무자를 한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같이 소공이나 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그중에서 소공은 중개물을 수행할 수가 있죠. 중개물을 수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설명 의무는 없고 설명할 수는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하려면 성실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가 없는데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의 상대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설명해야 되냐?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취득을 해야죠. 매매 거래에서는 매수인, 임대차 거래에서는 임차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느니 또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느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교환 중개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소유권을 또한 취득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교환 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교환 중개란 말이 없이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원칙에 따라서 권리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해 두십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근데 특히 주의할 것은 이 같은 권리 취득을 내는 게만 설명하는데 이는 설령 공동중개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을 내인 일방에게만 하는 것이죠. 즉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한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어디 있는 몇 평짜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권리취득을 해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는 것이지 공동중개라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중개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취득을 해인 일방에게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매수인에게 뭘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사항은 184페이지에 음영박스로 나와 있고, 이거를 저 기억하셨는데, 다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매수인에게 뭘 설명할지, 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공이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뭘 설명할 때까? 이 설명할 사항은 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을 일단 설명해야 되겠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 물건의 소재지가 어떻다, 지분은 어떻다, 면적은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그다음에 물건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겠죠. 즉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각종 시설 상태도 설명해야 되겠죠. 또한 입지와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 근처에 전철역이 있다, 학교가 있다, 이런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일조량, 소음, 이런 것들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미등기된 권리도 설명해야 되겠죠. 등기된 권리로서 매수인에게, 야, 이 부동산은 감유가 설정됐다. 그래서 감유 채무액을 네가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 대금을 공제하고 계약해도 된다, 이런 걸 설명한다든가, 또는 담보가 등기가 설정됐으면 담보가 등기는 그냥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저당권과 똑같이 그 담보 채권액을 매수인 네가 면책적 채무 인수관계로 뭐 계약해도 된다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되겠죠. 특히 등기된 거래 중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실제 채무액은 등기가 된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금액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등기돼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죠. 실제 채무액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채무액은 계속 변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액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면 될 것이에요. 또한
미등기 된 거리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설정됐다면 이 매수인이나 이 부동산의 우측에 여기 이제 공사하는 증축된 부분에 유치권자가 있는데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은 얼마야? 이 유치권을 내보내려면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네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돼.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또한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는 그런 임야가 경매 나왔으면 저기 매물로 나왔으면 네가 요 임야를 전체 취득한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있는 요 부분은 요거는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죠. 또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있었는데 만일 토지와 건물 중에 뭐 건물만 하나 이렇게 매각이 되고 토지는 그대로 있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은 건물주는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가 매물 나왔을 때이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에게 네가 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야. 다만 지료는 이 건물주로부터 받는데 종전의 건물주가 네가 지료는 받는데 요 종전의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에게 주었던 지료가 있으면 그 지료를 네가 대신 받는 거야라고 설명해서 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요같이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미등기된 권리도 이제 확인해서 설명이 되겠죠. 또한 토지 이용계획 및 공법상 거래 규제나 이용 제한 받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설명이 되겠죠. 만약 이 매물이 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던 토지라면은 네가 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건축 행위는 제한된다. 만약 이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라고 한다면 이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네가 계약하려면 먼저 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하기 전에 먼저 토지 거래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돈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돈은 바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즉 주변 시세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중개 보수와 실비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해줘. 매수인은 네가 이 부동산을 거래 예정 금액인 주변 시세가 만약 5억이라면 이 5억 원에 구입을 했을 때이 5억 원은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 5억 원에 따라서 중개를 완성시키는 이 개공에도 보수를 줘야 된다라는 보수의 금액과 산출 내역도 미리 설명해줘. 예산 잡으라고. 또한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조세부터 완납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세율은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세법에서 다 배운 거겠지만 취득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방교육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겠죠. 뭐 인재세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세율과 각각의 세율도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조세를 설명할 때도 그 조세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지,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또는 매각에 따라 부담할 조세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리다는 것을 유의하셔야죠. 참고적으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죠. 근데 이 재산세는 부과일이 언제예요? 예, 바로 6월 1일이죠. 그래서 6월 1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요. 원래 재산세는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아니지만 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이 재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 날짜를 5월 20일 날 중도금 날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근데 잔금 날짜를 예를 들어서 6월 5일 날 잔금 날짜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6월 1일 현재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바로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이죠. 그러면 이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제 잔금 이때 지급하고 만약에 등기를 이때 안 되면 등기할 당시 요때 6월 5일 현재는 언제? 6월 1일 현재는 저 6월 5일 요때가 돼야지만 이때서야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자 되는 거죠. 그럼 6월 5일 전까지는 누가 부동산 소유자예요? 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여하튼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요 같은 사항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 대해서도 시험이 항상 출제가 되니까 판례도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1번 판례가 있는데요.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잘못 설명하면 책임집니다. 필수적으로 확인 설명의 대상은 요 방금 전에 읽어봤던 기상, 지, 권, 공거, 수세 요건데 요거는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 외에 요 8가지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8가지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데 만일 이 8가지가 아닌 다른 사항을 잘못 설명하게 되면은 개공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판례 무상 중개 시에 배상 책임 여부. 즉 개공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즉뭐뭐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개공이 무상으로 을행에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지 잘못 설명하게 되면 책임진다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는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며 설명할 때는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는 매수인으로부터 나중에 대가를 받기로 했건 또는 중개보수 받지 않고 공짜로 중개하기로 했건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야지 잘못 설명하게 되면 개공이 책임을 진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3번 판례는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초기의 것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채무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던데 요에 대한 내용은 제가 1, 2월 달에 판례를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3월 달, 4월 달 과정에서는 이제 딱 판례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이 어떤 판례인지 감으로 딱딱 올 정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185페이지를 봅니다. 상태 자료 요구 및 불응시에 제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매도인에게 어이 매도인 당신이 갖고 있는 자료 좀 줘봐라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 별표 하나 해놓으실까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개공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서에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이고 내벽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내벽환, 내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 상태, 즉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등 건축물의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 즉 수도 시설, 전기 처리,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니은 번 벽면 도배 상태, 그래서 벽, 벽면 도배 상태. 그다음에 환은 바로 환경 조건인데 일조량, 소음, 진동을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반가리 1번 불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때는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 이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에다가 기재까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매수인에게 설명도 하고 매도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죠. 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두 가지 서면을 작성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확인 설명서 작성 또는 거래 계약서 작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 1번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 계약서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즉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네.
확인설명서의 기능이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기능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옮겨 기록해서 그거를 거래당 측에 줘야 된다. 그 말인데요. 왜 그래야 되냐? 매수인은 개공의 구두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 개공이 잘못 설명했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매수인은 개공에게 네가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내 손해입었다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은 개공이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매수인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매수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개공은 자기는 잘못 설명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할수 있죠. 이 발뺌을 막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개공은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도록 한 거죠. 입증 책임을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양갈아서 한번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준 서식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 네 가지 종류가 1, 2, 3, 4, 네 가지인데 1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 2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 3은 토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 네 번째는 임목이나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에 대해서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법정 서식이 있고 법정 서식은 우리가 예전에도 몇번 봤지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되면 법정 서식이 바로 어디냐면 4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421페이지부터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421페이지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줬을 때 작성하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또한 두장 넘어가면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서식이 있고, 또한장 넘어가면은 토지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으며, 또한장 넘어가면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 대한 확인설명서 서식이 따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법에 규정된 서식에다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86페이지 이제 법정 서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 음영 박스에 나와 있고 이를 작성했으면 다 작성했으면 양가로 4번 186페이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및 날인은 거기다 별표를 두개 놓으세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으라 그 말이죠. 이때 개공은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해놓고 가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상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공은 자기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했건, 개공은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다만 법인 중에서도 개공 중에서도 법개공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까지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중개행위했을 때, 즉 소공이 개공을 대신해서 물건을 설명하고 또는 확인 설명서를 대신 작성했을 때, 관여했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지 서명 또는 날인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2인 이상이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즉 매도 의뢰 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 받은 개공이 함께 중개했다면 설명은 매수 의뢰인 일방에게만 했지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은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모두 함께 서명 및 날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른쪽에 보면 당해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중개 보조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보조는 인장 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자, 확인 설명서를 다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했다면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다음에 사본을 보존하는데 사본은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은 매년 출자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받습니다. 자, 위반했다는 것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개공이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인데요. 업무 정지라는 거 보겠습니다. 예. 개업공인 중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1.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거나 또한 2번 확인 설명서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로 이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매년 나오죠. 별표하세요. 개공이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다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됐을 때 제재 규정은 중개 완성 전의 의무 사항인 반가로 2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의무 사항인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서명 및 날인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든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중개 완성 전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출제가 됐고 출제가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즉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까지 지게 되는 거죠. 특히 손해배상 책임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였다면 설령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지진 않습니다. 다만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 정확하게만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는 있다 했었죠. 근데 설명하려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으면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장 넘어가면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는데요. 당해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면 6월 법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가로 2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가 없는데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한두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를 비교해서 박스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박스를 볼까요? 188쪽. 확인 설명은 시기는 중개 완성되기 전이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냐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즉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일방에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확인 설명할 때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데 확인 설명할 내용은 기상지권 공거 수세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요 설명한 내용 기상지권 공거 수세 구두로 설명한 걸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의무자 누가 설명해야 되냐? 개공이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대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대신 의무를 부담하는 거다. 따라서 소공이나 보조는 의무 자체는 없다. 소공은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것이다. 보조는 의무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도 똑같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도 개공이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대신 의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의무를 대신 부담. 공개공 부개공의 사무소는 공개공 부개공의 의무. 그렇다면 소속 공인 중에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가 없다. 작성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 그런 거죠. 보조는 확인 설명서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다라는 거. 서명 및 날인 법입니다. 설명할 때는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게 아니라 설명할 때는 근거자를 보여주면 설명하는 거죠. 서명 및 날인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는데,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근데 소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중개인이 있을 때만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 보조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189페이지인데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다음에 작성하는 서면이 바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죠. 요 확인 설명서에서도 한두 문제, 거래 계약서에서도 한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9페이지 1번, 큰일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작성 시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1번에다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즉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와 같은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서면이 거래계약서죠.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옮겨 기록한 서면이죠.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면으로 개공이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페이지 보면 성실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도 제대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190페이지 양가로 2번 성실 작성 의무.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지금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아까 확인 설명서는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이 있고, 이건 눈으로 봤죠. 그렇지만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지 이제 별표 해놓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은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종이에다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래계약서에는 총 9가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9가지 별표 2개 넣으시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말하는 건데 표준 서식이 없다.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다 작성해도 되는데, 이 거래계약서에는 무조건 9가지를 기록해야 된다. 일단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되죠.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다라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고, 표시한다는 것은 소재지, 지번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삿짐이 빠지고 들어오는 날짜와 시간, 그다음에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의 매매 목적물의 가압류나 또는 근저당이 잡혔다면 가압류권자의 채권액,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대신 갚는다든가 하면은 가압류 채무액 또는 근저당권자의 채무액을, 이거를 매수인이 이제 떠안는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것이 바로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이라고 하고, 이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데, 이 거래 금액이라는 것은 총 성사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거래 금액을 지급할 때 계약금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 중도금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 잔금 얼마를 언제 지급한다라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그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하는 일시와 지급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할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을 했고,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그 밖에 약정사항도 기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을 거래하면서 단독주택 안에 있는 정원수를 매도인이 가져가겠다라고 약정했으면 약정사항을 기록하는 거죠. 단독주택 단지 안에 있는 정원수와 정원석은 종물이죠. 종물은 주물의 운명에 따른다라고 민법에 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종물을 매수인이 함께 취득하는 건데,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별히 약정을 하여 종물은 이걸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가져가겠다라고 특약했으면 특약사항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도 기록합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계약서에 기록하는 내용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가 들어가므로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설명서를 먼저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기록하죠. 예를 들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든가, 또는 농지가 매물인데 농지증을 매수인이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했다든가 하는 조건 기한이 있으면 기록하죠. 마지막으로는 계약한 날짜, 즉 계약한 날짜가 언제다라는 것도 기록하죠. 여지 거래계약서는 당물인권, 거기서 안 쓰면 조약돌로 때릴 거야. 이건요 다 외웠을 텐데 요거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다 기록했으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공은 무조건 이름 쓰고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개공 중에서 법개공이라면 대표자는 무조건 이름 쓰고 도장. 어느 법개공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때는 책임자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무조건 소공이 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한다는 거죠. 예, 함께.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즉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교부를 하고 그 거래계약서 사본을 이때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확인 설명서는 사본을 3년 보존, 그렇지만 거래 계약서는 사본을 5년 보존한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시험 나와요.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어디 보냐면 191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중개했을 수도 있어요. 즉,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공동 중개했을 때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즉,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는 거. 중개 보조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3번. 위반 시의 제재인데요.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거예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이 경우 행정형벌은 처하지 아니한다 했죠.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 계약서를 거짓 작성, 둘 이상 작성을 하게 되면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형벌은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 개공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거래당사에게 교부하고 사본 5년 보존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죠.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설명서 작성,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 거래당사에게 교부, 확인설명서 사본 3년 보존하지 않으면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명 및 날인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래당사에 교부하지 않았거나,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요. 그렇지만 작성할 수는 있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 작성하거나 둘 이상 작성했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한장 넘어가면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텐데,
특히 교재 192페이지 1번 중개 미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인데요.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예. 두 번째,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의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거래 성사시켜주지도 않았는데 개공이 거짓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줬고, 이를 가지고 전세계약서, 가짜 계약서, 전세계약서를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면, 피해를 입혔을 때 개공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거래계약서 자시 재작성할 때 주의 환기 의무가 있는데요. 거래계약서를 거래 당사자가 분실했다 해서 다시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다시 재작성할 당시에 부동산상의 권리가 변동된 게 있는지 확인해서 주의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판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공의 의무 책임 중에서도 의무 중에서도 해야 될 의무, 기본 의무, 설명 제대로 해야 될 의무,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될 의무, 이런 내용 갖고 있고 최소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193페이지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금지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